홍명보는 일단 요르단전 승리로 단두대 매치에서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팔레스타인전 무승부와 오만전 졸전 승리로 비난이 쏟아지면서 이번 요르단전은 홍명보에게 숨조이는 승부였습니다. 축구팬들의 여론이 여전히 당장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고 최근 문체부도 감독 선임은 확실히 불공정했다. 다시 공정한 절차를 밟아라라고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 요르단전은 플랜B의 황희찬과 이강인 조합은 갑작스런 부상으로 실패했지만 오윤규와 배준호가 맹활약을 하면서 위기를 넘기고 결국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놀랍게도 홍명보는 다시 기고만장의 건방진 독선적인 태도를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입국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서 장황한 자화자찬을 쏟아내었고 충격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홍명보는 기자가 최근 선임 절차와 관련된 잡음이 있다는 질문을 하니까 나는 그런 선임 특혜 논란과 상관이 없다. 나는 대표팀의 감독이다. 감독으로 해야 할 일만 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축구팬들과 문체부의 지적과 비판을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청문회 이후에 문체부의 조사에서 감독 선임이 불공정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요청도 무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도 홍명보는 사임할 생각이 없고 대표팀 감독으로서 팀을 끝까지 지휘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요르단전에서 승리를 하고 왔기 때문에 기꺼이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전술과 상황을 적극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홍명보는 손흥민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자신의 전술이 다 잘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기력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면서 지난 1차전보다 2차전이 좀 나았고 2차전보다 이번 요르단전이 훨씬 나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감독으로 선임된 후에 한국 대표팀이 차츰 좋아지고 있다는 주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윤규, 엄지성, 배준호는 아주 중요한 선수이다라고 칭찬하면서 집중력을 가지도록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선수들에게도 집중력 훈련을 시켰고 요르단에서 자신의 전술이 딱 적중했다라고 자랑한 것입니다. 홍명보는 선수들에게 복수전이다, 우리 플레이를 하자라고 말을 해주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어 승리에 초점을 맞춰 준비했고 선수들이 잘 준비해줘서 승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요르단전은 홍명보가 준비한 플랜B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부상자 속출로 전력 손실이 불가피했던 위기 상황이 젊은 피를 확인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황희찬의 부상으로 엄지성과 배준호가 교체 출전하면서 젊은 피에 엄지성과 배준호가 맹활약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엄지성 대신 투입된 배준호는 후반 22분 오연규의 추가골을 도우며 눈도장을 받았고 주민규 대신 후반 투입된 2001년생 오연규도 골까지 터뜨리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요르단전 전반 초반 빌드업 과정에서 상대의 공을 빼앗기거나 전방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해 여러 차례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수비 뒷공간을 내주며 역습을 허용하는 등 불안한 경기력은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결국 전반전에는 점유율 80%를 유지하면서도 요르단의 날카로운 카운터에 노출되어 위기를 차출하기도 했습니다. 플랜B로 준비했던 황희찬의 해결사 전술이 전반 20분에 왼쪽 발목이 강하게 비틀어지면서 엄지성의 조기 투입이 갑자기 이루어지면서 플랜C가 가동되었습니다. 후반전에는 엄지성까지 다쳤는데 이 타이밍에 배준호와 오연규를 동시에 투입한 투입 전술이 결과적으로 추가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요르단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홍명보는 이제 기고만장 그 자체입니다. 홍명보와 정몽규가 그동안 큰소리 쳐왔던 것처럼 대표팀이 승리하면 사퇴 주장은 쏙 들어간다는 기대가 작전대로 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스포츠 매체에서는 이래도 손흥민 해줘 축구, 용병술 1타 강사 홍명보가 카운터펀치 날렸다라는 오그라드는 헤드라인에 기사까지 올라왔습니다. 요르단전 승리로 손흥민이 없어도 홍명보의 용병술이 적중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기사에는 홍명보의 빠른 판단과 결단, 백발백중 용병술이라며 극찬을 했습니다. 황희찬의 갑작스런 부상으로 엄지성이 투입되었는데 엄지성마저 쓰러지게 된 상황은 홍명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홍명보가 배준호를 투입하는 마법과 같은 용병술을 꺼내면서 승리를 만들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 기사의 결론은 홍 감독은 오만전에서 손흥민 해줘 축구라는 비판에 내 전력이 맞아 떨어진 것이라는 반박을 했다. 결국 요르단 원정에서 홍 감독의 용병술이 족집게처럼 맞아 떨어졌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하고 싶은 말은 홍명보는 용병술의 천재이고 족집게 도사이다라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홍명보가 이런 기사에 더 기고만장했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여기에 이강인과 오윤규 등 선수들까지 나서서 홍명보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강인은 코칭 스태프가 준비를 잘해주었다라며 공로를 홍명보에게 돌렸습니다.
이어 감독님이 심플하게 공간이 나는 선수에게 연결하라고 주문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홍명보의 놀라운 해안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런 낯간지러운 발언은 오연규도 못지 않습니다. 요르단전에서 A매치 데뷔골을 터뜨린 오연규도 홍명보 감독님을 존경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연규는 후반전 주민규를 대신해 교체 출전해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짜릿한 데뷔골 후 오연규는 후반전에 빨리 투입될 줄 몰랐다. 홍명보 감독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골을 넣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홍명보 감독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 인사까지 했습니다. 오연규는 이어 대표팀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지휘하에 선수들이 모두 하나가 되었고 그 팀 분위기가 경기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오연규는 자신을 발탁하고 데뷔골 기회를 준 홍명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인터뷰를 통해서 줄줄이 쏟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홍명보는 반드시 감독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과정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홍명보는 교육상 절대 따라하지 말아야 하는 황당하고 충격적인 배신과 독선과 몰상식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홍명보는 한국 축구계에서 보기 드문 사고를 줄줄이 친 선수이기도 합니다. 모두 다 모아보면 충격적이라고 누구나 인정할 정도입니다. 1994년부터 한국 대표팀을 이끌었던 비쇼베츠 감독의 교체 출전 지시를 거부한 노골적인 항명을 일으킨 홍명보입니다. 당시 중계를 하던 조중현이 선수가 저려면 안 된다라고 지적한 상황은 아주 유명합니다. 최근 한국일보는 피노키옹으로 전락한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두 번째 독배를 들다라는 제목으로 홍명보의 지난 과거를 소개했습니다. 홍명보의 축구 인생을 소개한다면서 기자는 포항의 배신자라고 지적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LA 갤럭시로 이적한 과정을 비난한 것입니다. 포항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팀 내 최고 스타가 암암리에 이적을 추진했다는 점도 충격이었지만 LA가 제시한 이적료도 황당한 수준이었습니다. 포항이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면서 협상이 돌파구를 못 찾았는데 홍명보는 당시 태업을 했다는 의심까지 받았습니다. 시사저널도 홍명보는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에 대안될 수 있을까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시사저널은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실패는 의리 축구에 휘청거렸고 주택 건축용 토지 매입을 위한 사생활이 알려지며 땅명보라는 조롱까지 받았다는 문장으로 기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체는 유럽파 선수들은 현재 소속팀에서 느끼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축구 전술을 원한다면서 홍명보는 그럴 능력이 아예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인성과 태도를 가진 홍명보는 10년이 지나서 다시 에일리언 감독으로 대표팀을 맡았습니다. 축구 팬들은 이라크전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홍명보가 물러나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미 80%가 그만 주태부리고 정몽규와 함께 사퇴하라는 지적입니다. 교육상으로도 홍명보의 기고만장과 독선은 옳지 않습니다.